우회전 차량의 보행자가 치여 숨졌다는 소식 또 전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는 70대 보행자가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. 마을버스는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우회전 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골목 입구에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가고 버스 아래에 깔린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. 어제 낮 1시 20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쳤습니다. 할머니가 손을 빗질르는 소리 들었죠. 저도 많이 놀랐죠. 여성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대로변 쪽에 바짝 붙어 있고 보행자 신호도 따로 없습니다. 사고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버스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길을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바로 꺾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정지했다 들어오는 차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670여 명으로 사망자 10명 중 6명꼴입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